이번에는 본명이 셰미얼 나나 쾌시 오치리 잔티 니보아 코디아 달코. 뭐래 씨. 아니 본명이 그거고요. 어.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렸던 게 샘 오치리. 야 이제 살다가 아니 살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도 봐줘야 되는 거야?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와 이름이 서른, 이렇게 길구나. 32살. 착하지 근성은. 아 착하다. 착한데 우리 속담에 말하기 전에 생각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하라잖아. 그냥 이게 숨바꾼 건지 아니면 이게 걸러지질 않는 건지 여과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. 그냥 뱉는 거지. 아마 논란이 많을 거야 이 말이란 것 때문에. 뭐라고 할까? 그냥 입이 방점? 아마 되게 지금 이슈가 돼서 되게 안 좋을걸? 아마 금년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침체되는 격이니까 그 친구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우리나라 사람들 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으로 당연히 꼽거든 나는. 근데 이 친구는 아마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묻혀지기 쉬울 것 같은데. 다시 뭐 올라오진 않나요? 글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. 적이 너무 많아졌어 1, 2년 사이에. 네. 그러니까 그 샘이란 친구가 회복하기 힘들걸? 참 별 살다가 외국인까지 다 보고 앉았네.